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호르몬, 네. 호르몈 레벨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몸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신경, 네. 신경이 좀 튼튼해진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음식을 좀 골고루 잘 먹고 특히 이제 무기질이나 비타민 종류를 네. 좀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런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움직이는 데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효소들이 없으면 이 몸이 그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종류,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는 것이 통증 아,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환자들 보시면서 이게 연관통인 것과 뭐 지적통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런 환자들이 네.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도 네. 제 생각에 제가 그래도 그런 심장 쪽 질환을 발견한 환자가 그래도 한 9대 1이나 8대 2 정도? 한 10에서 예. 20% 정도? 예. 그런 환자들은 제가 꽤 많이 예, 봤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통증이라는 게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뭐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아픈데 네. 이게 그냥 뭐 참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책에서 이제 작은 통증이라도 이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통증을 좀 무관심하게 내두면 어떤 것까지 좀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 통증이 생기는 원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 부위의 그 병의 진행 정도와 네.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많이 아프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급성일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병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만성으로 가면 통증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통증은 작지만 사실 병이 진행된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고 네. 별로 별 것도 아닌데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은 어떤 강도와 상관없이 일단 생기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 내가 좀 지속적으로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보통 네. 일주일 안에 네. 뭔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면 네. 병원을 방문해서 그게 근골격계 통증인지 아.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관통과 관계된 어떤 장기 네. 문제지 그런 것도 이제 감별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갑자기 통증이 지속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병원을 한번 방문해봐라. 예, 예, 예. 그러면 이 통증이 그냥 통증이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질병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제 겪는 통증이 목, 어깨, 허리 통증이잖아요. 대부분 이게 앉아 있어서 생기는 통증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틀어진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 네. 허리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목, 어깨도 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골반도 틀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가 짝다리가 돼요. 네, 길이가 안 맞으니까 걸을 때 또 한쪽으로 또 발목에 무리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목 쪽으로 이렇게 그 무게가 계속 실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발목이 아파서 진찰을 해보면 인대가 조금 더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오래되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나 협착 같은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조적인 변화가 질병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 자세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의자를 보통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의자도 이제 가격이 막 뭐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 의자도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그 자세와의 그 관련성은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그런 네. 비싼 의자와 가격이 저렴한 의자를 비교해보진 못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이제 의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구점 같은 데서 의자를 앉아보면 네. 좀 비싼 의자들이 충분히 허리를 좀 받쳐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네. 우리가 대부분 앉아서 생활 많이 하니까 네. 좀 좋은 의자를 사는 거는 좀 너무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의자를 고르실 때 뭔가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기준이요? 네, 어떤 의자를 골라라 이런 팁 같은 거 바른 자세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네. 좀 받쳐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끔씩은 이제 뒤로 젖혔을 때 허리가 젖혀지는 그런 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 어깨도 받쳐주는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목받이까지 있는 거. 네. 네, 그런 것까지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쳐주는 게 있는 게 어쨌거나 좋은 거군요, 일단은. 네, 아무래도 받쳐주는 게 있다는 것은 근육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그 어떤 그 자세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책에서
스트레스 지금 만나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른 자세라고 하잖아요. 네. 어깨를 펴고 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네. 꼿꼿이 세우고 이 네. 자세를 네. 너무 이제 오래 유지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두는 분들 모두 다 이제 그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네. 좀 허리가 이렇게 곡선이 없이 편편하게 일절인 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자세는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계속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 될 때는 이런 자세도 좋다는 것이지 뭐 앉아 있거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40분 앉아 있으면 뭐 네. 10분, 20분을 계속 움직여주고 그런 식의 좀 생활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가끔 서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몸을 예, 변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증하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통증하고 호르몬도 네. 관계가 깊은데 네.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호르몬하고 네. 부신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호르몬이요? 예. 네. 성호르몬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의 그런 호르몬인데 네. 성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거든요. 네. 네, 모든 호르몬 그렇지만 근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좀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데 네.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호르몬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기사 보면은 70대에도 뭐 아기를 낳았다 뭐 그런 게 기사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남성분들은 이제 큰 차가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폐경기라는 50대 전후의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성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항염증, 그다음에 면역 억제,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 증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신경절에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폐경기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환자분들한테 이제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통증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충제를 좀 드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골밀도 같은 경우에도 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호르몬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네. 네, 골절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크기는 3에서 5cm고 아주 네. 작은 기관인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한다던가 잠을 너무 못 잔다던가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았을 때는 급격하게 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이 하는 항염증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번아웃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통증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완경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완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 여성분의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다고 이해하면요. 그렇죠. 네. 통증이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1만 느끼던 통증이 갑자기 5나 10으로 증가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네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완경기를 거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호르몬하고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셨거든요. 그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럼 그때 이제 호르몬제를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성 호르몬제를 무조건 복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또 자연적인 그런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 폼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 건강식품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아무래도 드셔주는 게 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갑자기 그 이제 여성분이 완경기에 내가 몸이 아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건강상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통증에 대한 이해를. 건강상의 큰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네. 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아프게 되면 일단 짜증이 많이 나고 그쵸.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게 돼요. 잠이란 게 굉장히 우리 생각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는 동안 안에 제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염증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이완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진도 안정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통증을 일단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은 결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 완경기에 그러면은 이런 통증이 증가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어도 충분하신 분들은 네. 통증 안 느끼는 거고. 제가 이런 것도 봤는데 네. 70대 어머니인데 네. 근육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런 이제 폐경기 이후에도 네. 그런 통증이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뭘 드시는지. 네. 그랬더니 평생 매일 네. 두부 한 모씩을 매일 드셨대요. 아, 콩에 이제 그 성분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두부 한 모 하루에 한 개씩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단백질 중에서 고기 같은 거를 싫어하신대요. 네. 근데 두부는 좋아한대요. 그래서 맨날 두부를 부쳐 먹고 또 된장찌개 넣어 먹고 네.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모씩 드신다고 했는데 정말 7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육량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어떤 그런 식품이나 그 대체 영양제를 찾으셔서 네. 그 호르몬 레벨을 좀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증과 염증에 이제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염증이라는 게 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통증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네. 그럼 이 통증과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틀어진 경우에는 네.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제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 몸을 사이를 주행하는 혈관들과 신경이 다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압박을 받으면 거기서 염증이 벌써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세를 틀어지지 않게 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좀 많이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호르몬. 네. 호르몬 레벨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몸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신경이 좀 튼튼해진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음식을 좀 골고루 잘 먹고 특히 이제 무기질이나 비타민 종류를 네. 좀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움직이는 데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효소들이 없으면 이 몸이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타민 종류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는 것이 통증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